먼 바다로 나가면은 통신이 되지 않는데 그때 통신을 하기 위해서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고자 합니다. 지향성 안테나는 일정한 방향으로 전파를 강하게 방사하거나 그 방향의 전파에 대하여 강도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. 이때 파도 등으로 선박이 흔들리면 정확한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데요. 이 문제를 백승재 박사팀은 해결했다고 합니다. 밑에 있는 장비는 안테나의 방향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자동으로 움직여주는 팬틸트 짐벌 장비가 되겠습니다. 이 부분은 팬이고요. 이 부분은 틸트를 유지를 해줍니다. 그래서 배가 이동하거나 아니면 파도가 칠 때 그에 따라서 좌우 상하의 각도를 맞춰주게 됩니다. 이런 짐벌 장비를 이용해서 서로 상대방 간의 각도를 맞춰서 원활하게 통신을 할 수 있게 맞춰주는 장비입니다.